오늘 수능 완성. 어제 자 2013년 고3 EBS 수능 완성 마지막 연계 교재. 자 공인 목적과 주장. 어제 목적과 주장이다. 자 목적과 주장. 필자가 주장하는 바. 선생님 한번 적어보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뭔데? 이 주제에 대한. 주제는 뭔데? 무엇에 대한. 작가가 쓰고자 하는 무엇에 대한 뭔데? 필자의 생각이 되겠지? 필자의 뭐라고? 생각이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잡으면 돼? 주제문만 잡으면 바로 그 요지야. 주제문만 잡으면 바로 요지다. 주장하는 바는 다른 말로 요지. 이글의 요지는 이런 말이야. 자, 요 정도는 서로 같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하면서 문제를 슬슬 사냥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보자. Address oneself to ING는 무엇을 다루다? 이 어드레스가 다루다 뜻이 있다는 걸꼭 알아둬야 돼. 어드레스가 다루다 뜻이 있다. 다루다 뜻이 있다. Children, 아이들은 need our understanding. 아이들은 필요로 해요. Our understanding of their complicated emotional lives는 자, 그들의 복잡한 감정적 삶의 뭐야? 삶을 우리가 이해하는 걸 필요로 하고 또한 그리고 constant regard는 끊임없이 존중을 해요. For their moral issue, 그들의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 come their way는 그들의 길에 다가오는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 자, 끊임없는 존중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뭐 하자마자, 그들이 충분한 나이가 되자마자, 놀 만큼, 다른 사람과 놀 만큼에, in the nursery, 자, 이, 뭐야, 어린 어떤 유치원들, 그 다음에 백야드, 뒤뜰, 그리고 스쿨룸에서 놀 만큼 충분한 나이가 되게 되면,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 뭔데? 자, 뭐야? 그런 이슈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존중, 그런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글은 1번만 읽어도 답이 대충 보일 수도 있지. 맞아, 맞아. 유치원만 가더라도 남과 함께 잘 지내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도덕적 이슈. 그러니까 답은 우리가 딱 보니까 도덕적 이슈를 가르쳐야 된다가 몇 번이냐? 3번 벌써 나와 있어. 이거 주제문이니까. 이거 줄 치고. 주제문이야, 주제문. 주제문이니까 답은 나와 있지? 자, 그 다음 보자. 그들은 들을 필요가 있어요. What they must and must do not. 그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요 정도면 답은 명확해졌네. 이거 이 도덕이니까. 맞아, 맞아. 이거 이제 답은 이제 확실해졌다. 요 말, 요 줄을 해석하면서. 그들은 need 필요로 해요. Control of themselves는 그들 자신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sense of what others are entitled to. 다른 사람들이, 자, 뭐야, 가질 자격이 있어. 그들로부터. 자, 뭐야, 받을 자격이 있는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감각. 다른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는 감각은 뭐냐? 다른 말로, cooperation은 다른 사람과 협동. 자, thoughtfulness는 사려 깊음. attentive ear는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야. attentive eye는 자, 집중해서 봐주는 거야. 이와 같은 것은 다른 사람이 나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잖아. 그런 감각. 바로 그런 감각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를 아이들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They need the discipline. 그들은 훈육을 필요로 해. Tame. Their excess는 그들의 과도한 감정은 길들이는 훈육. 그리고 역시 훈육. 연결된 훈육. 자, 연결된 훈육이다. 자, started and 뭔데? started and 뭔데? 자, clarified moral value는 시작되어지고, 명료화되어진 도덕적 어떤 가치. 이미 아이가 되면 이미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명확해져야 돼. 그런 도덕적 가치와 연결되어진 훈육. 이게 도덕 교육 아니야? 그리고 과도한 감정은 길들여야 되는 훈육. 이런 걸 아이들은 필요로 한다는 거지. 아이들은 이때 필요로 해. In other words, 즉, something, 어떤 것, to believe in, 가치를 믿다, 이런 말이야. 믿어야 될 어떤 것, 믿어야 될 어떤 것, there is. 그 다음에 역시 that, your something을 수식해. There is larger. 자, larger than their own appetite and 뭔데, urge는 그들 자신의 욕망이나, appetite나, 얼지지는 다 욕망이야. 그들 자신의 욕망보다 더 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커. 그런 어떤 거. 자, 그제? 자,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애피타이트나 욕망보다도 더큰 어떤 거. 즉, 믿을 가치가 있는 어떤 거. 내 욕망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더큰 것은 뭔데? 도덕적 가치잖아?
바로 이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yes, 그래. bigger, 더 커. 자, 돼요. 사이클로지컬 드라이브는 뭐야? 그래. 뭔데? 그들의 어떤 심리적 욕망 이런 말이야. 그런 것보다도 더 큰 그 어떤 것, 즉 이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도덕이 되겠지. 바로 그것을 아이들은 이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지. They need the larger. 그들은 보다 커다란 세계관. 자, view of the world 세계관. 보다 크, 야, 큰 어떤 것. 보다 큰 세계관. 결국은 동기업으로서 표시해놨지. 도덕적 상황. 이래죠? 도덕적 기준. 바로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지. As you로 말하자면. 다시 도덕적 기준이 뭔지 모르니까 즉 믿음이라고 다시 표현한 거야. 즉 믿음. Addressed itself to. 스스로를 다뤄야 돼. 자, 스스로를 다룬다. 의미. 무슨 의미? 자, 이러한 어떤 삶의 의미. 어떤 삶이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어. 안에서. 인이 빠졌어. 문장이 좀 틀린 거야. 우리 모두가 살고 있고. 그리고 soon enough. 충분히 빨리. 봐봐. 우리 모두가 안에서 살고 있고 충분히 빨리. 인생 해봐야 자 70년이야 80년이야 억겁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이제 충분히 빨리 떠나가. 우리 또 세상을 죽잖아. 이 떠나가.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그런 거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그 인생의 의미를 이때 인생의 의미를 잘 다뤄야만 하는 믿음. 이 잘 다뤄야 하는 믿음이 도덕적 가치야. 즉 도덕적 기준. 그제 보다 커다란 세계관. 그것을 아이들은 필요로 한대. 답은 내기 쉬운데 해석은 엄청나게 어렵지. 맞지? 어? 자, 보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요지다. 나래브리온.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잘하는 건 아니야. 잘 다룬다. With kids, 아이들을. The serious ill. 아주 심각하게 아픈 아이들. 혹은 The homeless는 집이 없는 아이들을 잘 다룬 건 아니야. You might prefer. 여러분은 더 좋아할 수도 있어. To go to nursing home은 자 요양원에 가는 것이 더 좋아할 수도 있어. 자 프레이 빙고하기 위해서 빙고놀이하기 위해서 with resident들은 거주민들하고 에이? My point is that 내 요점은 뭔데 서비스는 is not one size fit all. One size fit all은 널리 통용되는 한 가지 방법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통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서비스가 한 가지만으로 통용돼서는 안 된대. It helps. 자, 자, 그것은 뭔데? 자, 돕는데. To find something. 자, 뭐야? 그것은 도움이 된대. 그냥 가지고 진전에.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것, 어떤 서비스를 찾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대. 어? 자, 도움이 된대. 그러면, 한 가지여서는 안 돼.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서비스 어떤 걸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거 주제문이야, 주제문. 밑에 답 찾아봐. 서비스를 자기에게 맞는 걸 찾으니까 답을 안 봐도 2번이지. 맞아, 맞아. 그 주제문이나 적어놔, 그 옆에다가. 그럼, but how였으니까 뭔데? 주제문에 대해서 이제,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지. 어떻게 찾아? When I was getting started. 내가 출발했을 때, 내가 시작될 때 나는 considered, 숙고예요. A bunch of volunteer opportunities는, bunch는 더미, 여러 개 자원봉사기에. A lot of my friends, 많은 내 친구들은 또 생각이에요. It would be cool, 그거 멋지다. To work at humane society에서 일하는 거. 에이? 혹은 to help, 돕는 거. Kids, 아이들을 through therapeutic horseback riding은 치료상에 말 타는 것을 돕는 것, 그것이 멋지다라고 내 많은 친구들은 생각할 수 있죠. But 그러나, 자, since I am afraid of, 나는 두려워해. But dogs and horses, 개와 말을 두려워해. 그렇기 때문에 they want for me. 그것은 나에게는 맞지 않아. I'd love, 나는 좋아해. To skill guide 되는 걸. For the blind는 맹인들을 위해서. But 그러나 I definitely, 나는 명확하게 don't skill, skill well enough, 충분히 잘 못하. To do something like that. 그와 같은 어떤 것을 할 만큼 충분히 잘 타지 못해. 자. 못한다는 거지. Eventually, 마침내 I realize, 나는 깨달아. I like to get involved, 내가 관련되기를 원하는구나. 자, with the homeless and those는 집 없는 사람과 사람들, living in the poverty, 가난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련되기를 원한대. By 뭔데? Going to the centralized shelter에 감으로써.
자, 이 셀터가 아마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지. 자, when I realized that, 내가 깨달았을 때, 뭐, I like one kind of service. 내가 한 종류의 서비스를 more than others,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I started, 나는 시작한대. 자, volunteering, open more. 자, more open은 보다 종종 자원봉사하기 시작한대. 그러면 여기에 봐봐. 자, 자기에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 했고, 마지막에 보면 맞는 게 찾는 게 나오지, 맞아? 여기서도 힌트가 주어지지, 맞아? 양쪽을 고려한다라면 답은 2번으로 골라진다. 이해되지? 그래서 항상 요지주제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주제문을 찾아라. 이해되지? 목적이 되어 있네. 그래, 목적 봐봐. 그래, 목적은, 이렇게 물으면, 이 글은 왜 적고 있니? 요거, 요것도, 요것이 목적이야. 왜 적고 있니? 요지하고 비슷해. 하자. 자, 목적. 그죠? 자,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요거 하나 봐보자. 종속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 주어동, 주절 나오네. 종속 접속사 주어동사가 부사절이야. 아이? 자, 요거는 주절이고. 선생님이 요렇게 주로 가로치면 주어 목적어 보호로서 명사고, 요렇게 치면 부사 구절이지. 부사 구절은 뭐가 있어? 부사도 있고, 부정사의 부사정용법도 있고, 분사 본문도 있고, 종속 접속사 주어동사서도 있어. 이거 전부 부사 구절이야. 단독 부사. 부정사의 부사정용법, 목적원인 이유 판단, 분사구문, 시간 원인이 조건양보, 그죠? 자, 이 종속접속사. 이런 것은 쌤이 이렇게 그냥 쳐버릴 때가 많아. 에? 물론 종속접속사는 이렇게 또 표시하기도 하고, 이건 내가 그냥 대낮게나 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자, as a psychologist, 심리학, 사회학자로서, I'm constantly reminded, 나는 끝없이 생각이 나요. The power of the past는 과거의 힘이 끝없이 생각이 나요. 과거의 힘이. Although, 비록 each of us, 우리 각각은 come into the world, 이 세상에 afresh, 신선하게 왔지만, we are not really new creatures,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에 태어났는데 새롭냐? 아니지. 수많은 인간이 있지. We arrived into social slot. 우리는 사회적인 구멍이야. 슬롯이. 그러니까 사회적 구멍. 빈자리에 태어난, 빈자리로 도착한다는 거지. 태어난 채. Not only your family는 가족에. But also 뭔데? Religion, community, and. 그러니까 가족에게. 그리고 뭔데? 종교, 공동체. 그리고 of course, 물론 nation, 국가. 그리고 and culture, 문화 속에 태어난 채로 사회적 빈자리 속에 도착한다는 거지. Sociologist, 사회학자로서 I understand, 나는 이해해요. The power of social structure and culture. 자, 사회적 구조와 문화의 힘을 나는 이해해요. To shape, 형성하네. Not only our path는 우리의 길을. Through the world는 세상을 통해서 가는 우리의 길. But also, 역시 we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 길과 그리고 그 세상을, 거기 그런 것을 형성하는 사회적 구조와 문화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그런 현상을 나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often have to expand. 우리는 뭔데? 써야만 해요. Much energy는 많은 에너지를 trying to get 뭐뭐 하게 하면서 학생들이 보도록 시키려고 하면서 에? The influence는 영향력을 보도록 하네. Their lives는 그들의 삶에 대한 영향력. Social structure and culture. They inherit는 그들이 상속받은 사회적 구조와 문화가 청소년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청소년들이 보도록 자 하려고 시도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우리는 자 역시 소모해야만 한다는 거지. Not understanding our past,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makes 만들어요. Many of us, 많은 우리들이 incapable of 할 수가 없어.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 뭐에 대해서? Our present and future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지. 과거를 모른다는 것은 if our journey, 우리의 여행, together through my book, 내 책을 통해서 청소년 여러분과 내가 함께 여행을 하자. 내 책을 통해서 함께 여행해보자, 청소년이여. 만약에 그 여행이 will make 만든다. Realities. Our, 뭐야, past. 우리의 과거의 현실을 more apparent는 명확하게 만들어주기만 한다라면, 그때. 자, 이러한 어떤 뭔데? 자, 이러한 가장 irrelevant subject. 가장 관련 없을 것 같은 주제. 과거. 즉, 역사가. 역사 문제가. Might become more relevant to you. 보다
청소년 여러분에게 관련 있는 주제로 다가올 겁니다. 앤리스트 적어도 이 책을 쓴 목적은 그거야말로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이자 나의 희망이라는 거지. 나의 희망. 그래서 마지막에 작가가 왜 이 글을 쓰고 있는가 적었는데 너무도 애매모호하게 적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겠지. 이해가 돼 안 돼? 그래서 답은 1번이죠. 1번. 젊은이들에게 과거 역사를 이해시키고 싶다 이런 말이야.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자, 젊은이에게 과거 역사를 이해시키고 싶다 이런 이야기야. 아주 자, 이해가 됐고 됐죠? 졸려? 아니요. 네 지금 좋은 거 같아. 졸면 안 돼. 졸지 마. 이제 네.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요지야. 재근아. 재근이 다시 봐봐. INGPP는 뭐야? 주절이 있을 때 앞쪽에 있는 것은 부사고 분사 구문이야. 네. 해석은 때, 전의 요지 중에 때문에라면 불구하고 하면서 한 채. 하면서 한 채.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 재근이. 네, 너무 하면서. 에이, 그리고 뭔마다 이래 해석해야 되잖아. 네. 자, 다음 여기 봐봐 또. So 행용사 부사 S to R. S to R 할 만큼 그 정도로 행용사 부사하다. So to R 할 만큼 그 정도로 뭔마다. 여기서 So 행용사 뭘 써? 빨리 이야기해봐. Enough to R 할 만큼 충분히 행용사 부사하다. 이건 So 대문장으로 곤치제. So 행용사 부사 대체 동사 대체. 자, 다음 Not because A. A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B.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대체.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자, 그럼 보자. 에이, 칠판 주먹. 분사 구문이야. Looking back은 해고해 볼 때. 이래제 evident 그것은 명확해. Civilization 문명이 rise 일어나. 자, when energy is abundant 에너지가 풍요로울 때 번성하고. Fall 문명이 멸종해. When it becomes scarce 문명이 부족할 때. Indeed 사실. 자, in the few times in the few 아주 적은 시기. That democracy, 민주주의가 flourished, 번성했었던 소수의 시기에 it has done so. 문명은 그렇게 번성했어. Only and, 단지 보였을 때 에너지가 was so abundant. 너무너무 풍요로울 때 문명은 번성했다는 거지. 자, 너무 풍요로울 때. 자, 뭐 할 만큼? 자, as to 할 만큼. Easily available, 쉽게 이용 가능해. Most or all citizens은 대부분 혹은 자 모든 시민에게 이용 가능할 만큼 그렇게 풍요로울 때 Civilization 문명은 자 ever flourished 번성했어. 문명은 번성했네. Not because but because 자 not because people들이 사람들이 use the energy sparingly는 에너지를 아껴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they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에 different sources of energy는 서로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발견했고 자 make the best use of는 가장 잘 이용하다. 그것을 가장 잘 이용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문명은 번성했대. 그러면 필자가 주장한 바는 뭔데? 문명이 번성하려면 뭔데?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겠지? 많이. 자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사용을 자 1번은 말도 안 되고 2번은 말이 안 되고 3번도 안 되고 답이 아무리 봐도 대충 봐도 오버이란 걸 알고 있지.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보세요. 다시 따라서 instead of arguing 주장하는 것 대신에 we should become energy miser. miser 줄치고 구두쇠야. 우리가 에너지 구두쇠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 대신에 I would argue 나는 주장하고 싶다. 무엇을? 자, for change 변화. 어떤 변화? in how we get 어떻게 우리가 얻고 사용할 건가 에너지를 이것을 주장하고 싶어. I think 나는 생각해 we need to learn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 How to use 어떻게 as much energy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건가 as we can find 우리가 발견하는 것만큼의 in ways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 do not destroy는 파괴하지 않는 방법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 그 두 번째 봐봐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잘 봐보세요 do not deplete는 고갈시키지 않아 우리의 에너지 원천을 그 다음 do not make 만들지 않아 그것을 가능성 없도록 그러니까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아 이런 말이야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아 그거에 뭔데 우리의 문명이 계속하고 컨티뉴하고 플라리스는 번성하래 미래에도 그것이 불가능해 보면 안 되잖아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말이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건가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네. 그래서 마지막에 주제문은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해 되죠? 그래서 답은 5가 되겠고, 이런 건 있지. 여러분들 여기 봐봐. 수능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요런데 이렇게 가로쳐 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답을 고를 수 있겠니?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런 가로쳐는 고를 수 있겠니? 핵심적인 단어인데. 핵심적인 단어인데. 그죠? 자, 변이 문제에서 이렇게 변형돼서 나와요. 다음 글에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 글은 왜 적고 있지? 왜? 이 글의 주제는 뭐지? 이 정도 생각하면서 나가면 돼. 이 글의 주제는 뭐지? 이거는 왜 적고 있지? 자, many of the students and colleagues는 많은 학생과 동료들. I have worked with, 내가 한 개 일했네. In the United States, 미국과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그 학생과 동료는 deserve recognition,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어요.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네. The student I had in class, 내가 가졌던 학생들 수업에서, lecture, 강연에서, on English, 영어 강연에서, international language는 국제 언어로서, in the United States, 미국과 칠레와 Japan, 타일랜드, 싱가포르에서 그 학생들, 학생들이 줘야, 그 학생들은 helped me, 도왔어요. 자, to conceptualize는 개념화시키는 것, framework는 구조, 이 책의 구조를 개념화시킨 것을 도왔어요. 자, I am particularly grateful, 나는 특히 고마워요, to Ron Martin에게, who 이분은 제공했네 나에게, with valuable, 귀중한 정보를, on spread of English, 영어, 자, 영어였던 퍼져나가는 것, 영어가 일본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뭔데, 거기에 일본으로 했던 학대, 퍼져나간 정보, 거기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나에게 제공한 롬 마틴에게, 자, 고마움을 느끼고, 또 페이 퍼스에게 고마움을 느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자, 제공을 했어요. 뭘 제공했니? 통찰력 있는 insightful analysis, 분석. 자, how, 어떻게 textbook with United States cultural content, 자, 어떻게 책, 미국의 어떤 문화 컨텐츠 내용으로서, 문화 컨텐츠로서, 이런 말이야 우리말로도, 문화적 어떤 컨텐츠 내용으로서의 텍스트북이 어떻게 might be viewed, 비춰지는가, by Iranian student는 이란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는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한 페이퍼서스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 봅시다. I would also like to, 나는 역시 thank, 고마워하고 싶어요. 자, Gloria, Sarvaja and Anna Maria Hove of Chilean Ministry of Education, 그러니까 칠레 교육부 장관의 Ministry of Education이니까 여기에, 자, 이분에게도, 그러니까 이분과 이분에게도 뭔데, 고마움을 표하고 싶대. For sharing with me, 나하고 공유해서, their perspective는 그들의 시각을 공유했네, on English teaching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 in 칠레에서 그 시각을 공유한 것에 대해서 이분들에게도 thank,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요. Finally, 끝으로 I would like to thank my husband, 나는 내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요. For his support, 그가 지지해 준 것, my international work는 내가 국제적 작업을 하는 거에, 그리고 his patience, 남편이 인내해 준 것, during the writing and editing은 쓰고 편집하는 기간, 이러한 책을, 거기에 대해서도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요. 답은 3번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헐! 자, 맞아.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 compete with는 A를 갖춘 채 완비한 채, 이런 말이야. 자, 한번 봅시다. 갖춘 채 완비한 채. Multi-year change of project은 단연간의 변화계, across my organization, 내 조직체, 그것은 may seem처럼 보여, overwhelming은 압도적이다, to some individual, 일부 개인, 혹은 work group에게는 압도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은 너무 일이 큰 것처럼 보인다, too easy, these efforts, 이러한 노력에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break 깨세요, 그 프로젝트를, down to discrete phase는 별개의 단계로 깨세요,
자, complete with는 갖춘 채. 자, interim goals는 임시의 목표를 갖춘 채. 임시의 목표를 정하면서 별개로 쫙 단계별로 깨고 한 단계 한 단계 임시 목표를 정한다는 거지. 그러면 요 정도 하면 벌써 주장하는 바가 나왔지. 깨가지고 조금 조금 목표를 정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니까 답이 3분밖에 안 되네. 큰 프로젝트를 작은 단계로 나눠라. 주제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쉽게 하는 거야. 자, 나와보자. This huge project, 이 커다란 게 presented to employees, 종업원들에게 제공되어지네. 자, as a smaller, 보다 작고, this size는 한 입 크기의 프로젝트로 제공되어지는 프로젝트는 helps, 도와요, you, 여러분이 win commitment는 전념을 얻는 거, by showing은 보여줌으로써, momentum은 탄력과 진보를 보여줘. 조그만 것은 금방금방 나간 게 눈에 보이지? 이렇게 says per, 자, Moria. 는 말한다. 누군데? 프레지던트 오브 뭔데? 프레지던트는 장이야. 이 스트랙틱스는 뭔데? 자, 스트랙틱스 앤드 그룹 앤드 어드바이저 어소시에이트 뭔데? 스탠 차트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임플리멘테이션이야. 그대로 해석하면 자, 이분은 장이네. 전략 그룹. 그리고 충고자네. 관련된 충고자. 스탠 차트의 커스터머 고객 관련 관리 실행 부서와 관련된 충고자야. 이분 뭔데? 피어리스. 이분은 그렇게 말한다. This 18 million dollar program. 이 8천만 달러짜리 프로그램은 was launched 시작되었어요. With a 2 million dollars inaugural effort는 200만 달러짜리 조그만 노력으로서. 그러니까 8천만 달러짜리인데 이 200만부터 시작한다는 거지. limited 제한되어진 거. 어디로? bank, 홍콩, 뭐야? market. 자, 그래서 뭔데? 홍콩 어떤 market, 시장. 자, 은행이 홍콩 시장으로 제한되어진 200만짜리 뭔데? 프로젝트로 시작한대. 원래는 8천만 달러짜리인데. A benefit of a preceding market by market. Market을 하나하나씩 진행시킨다 이 말이야. 이랬을 때 혜택은 says 말한다. Stan Chart Mike Tinoma는 말하네. 이랬을 때 혜택은 is the daddy야. The next market, 다음 시장은 stands 서 있어. On the shoulder는 어깨 위에 서 있으니까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이야. So to speak는 말하자면 of a preceding market은 앞서간 시장에 어깨 위에 서 있으니까 앞서갔던 시장에 도움을 받으면서 서 있다는 거죠. We are finding, 우리는 발견해요. This, 이거야말로. 한번 해보고 또 하는 거야. 이거야말로 구하여준다. 시간과 비용을 구해줘요. As we apply, 우리가 적용할 때. 자, ever mounting, 계속 증가하는 경험을. 증가가 축적되잖아. 경험이 그것을. 자, it is subsequent, 뭔데? 자, introduction은 각각 뒤따르는 어떤 뭔데 도입되는 어떤 계획에다가 증가하는 경험을 적용하게 될 때 이런 방법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준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된대. 이해가 되니? 보자. 다음 글의 목적. 자, 이 글은 보세요. 무엇에 관한 글인가?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야?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여기 보면 mean everything은 모든 걸 의미하니까 중요한 거야.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A까지 간 거야. 어?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하락을 했는데 A에게로 하락을 했으니까 A가 미워지다 싫어지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뜻이 된다 이 말이야. A에게 뭔데? 안 좋게 내려갔으니까. 에? 자, 그러면 이 정도 보고 보자. 자, the fans, fans들은 have always 항상 great to me. 나에게 아주 멋져. But 그러나 지금 I appreciating it. 나는 자 그거에 고마워해. Then, 자 more than ever는 그 이전 어느 때보다 이거 수고야. 그 이전 어느 때보다 고마워해. 자 I hear their applause는 나는 그들의 박수 소리를 들어. I know 나는 알아. They are still pulling for me. 그들이 여전히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 그리고 that means 그것은 everything 모든 걸 의미해. 뭐 없이 중요해. When you out there, 여러분이 거기, 자, having a tough time은 어려운 시기를 가지면서 밖에 서 있을 때, getting started는 출발하려고 이런 말이야. 출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밖에 서 있을 때,
편히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은 모든 걸 의미한다. 몹시 중요하대. Then, 그때. 자, everyone in the club. 야구 클럽 속의 모든 사람은. 자, everyone swear은 부풀어오르다. 멋진. swear이 부푼. 멋진. 이런 뜻이야. John, Mayer, McCarthy. 그는 아주 좋은 매니저였어. He has never said, 그는 결코 a thing. 자, 한마디도 나에게 해본 적이 없어. To me, 나에게. 자, all spring은 봄 내내. 어떤 봄인데? That hasn't been encouraging은, 나, 자, 격려적이고, 자, comforting은 알라가지 못했던 부상당한 봄철 내내 나에게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지. The other 별로 다른 선수들도 have tried, 노력했어. 최알품이 나를 도우려고 모든 면에서. No one, 어떤 누구도 has done a thing. 하나도 한 적이 없어. 어떤 누구도. All spring, 봄 내내. To indicate, 나타내는 어떤 걸 해본 적이 없어. 뭐, 나에게 나타내네. They've lost any confidence. 그들이 신뢰감을 잃어버렸다. 나의 어떤 능력. 어떤 능력? To get going. Get going은 계속해서 봄마다야. 계속해서 진행한다.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 help the club. 도울 것이다. 클럽이 위엔 승리하도록 another pennant은 다음 계절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 능력. 내 능력에 대한 신뢰를 그들이 잃어버렸다. 라는 걸 나에게 나타내주는 것은 단 한마디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지. All of them. 그 모든 것. 내가 부상당했지만 그들이 내가 곧 회복해서 도와줄 거라고 믿어. 바로 그것은 has been great. 아주 멋졌어. I appreciate. 나는 그걸 고맙게 여겨. That's 그것은 what I want to say. 바로 그것이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이야. 자, when you down to on yourself. 여러분이 막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까지 가. 아주 하락을 하는데 여러분까지 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워져. 그러면 자, it means everything. 그것은 몹시 중요하다는 거지. 그것은 모든 걸음이 뭐가 중요하냐? To have a fans and fellow는 뭔데? 팬하고 동료를. 자, 여러분 팀의 팬하고 동료가. 여러분 팀의 팬과 여러분의 동료가. 슬랩. 자, 여러분을 때려. 등을 따닥 두드려줘. 등을 따닥 두드려진 거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해. You are going to be okay. 그대는 okay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몹시 중요해. It means everything. 그것은 모든 걸 의미해. 가주어 진주. 자, 답 찾는 것보다 해석은 조금 어려워. 자, 한번 보세요. 답이 팬과 동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지. 이해 되세요? 안 되세요?